안녕하세요. 저는 한사성 활동가 연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사성 활동가 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둘은요, 지금 현재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프로세스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팀? 그 작은 단체에서 네, 팀으로 네, 또 만들어져서. 왜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아, 사업의 아이디어? 처음에 사업을 쓸 때는 연우가 없었거든요. 연우는 올해 3월에 이제 다시 새롭게 합류하게 된 팀원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피해자 지원을 해오면서 좀 여러 가지의 고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촬영물들이 유포되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토렌트라든지 웹하드라든지 SNS라든지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포르노 사이트였어요. 이제 포르노 사이트에 저희 피해자의 분들의 그 피해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저희가 이제 삭제 지원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서버지가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찾기도 힘들었고, 또 삭제 그 루트를 찾아가지고 요청을 해도 이 사람들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니까 지워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삭제 요청을 게시판에 남긴다고 한다면, 뭐 한 며칠 뒤에 다시 들어가 보면 저희 아이디가 차단되어 있고 그 게시글의 답변을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삭제 지원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기 힘든 상황도 좀 있었고요. 삭제 요청을 잘 남기고 아이디가 차단당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뭐 삭제를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해자 처벌에 관련한 건데, 저희 피해자가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자기의 이제 영상물이 유포가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오전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날 오후에 경찰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촬영물이 서버지가 해외에 있는 그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된 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조사를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사건을 종결시켜버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저희가 뭐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들고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이제 빡이 쳤죠. 빡이 쳐가지고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니까 저희가 이제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보자고 사업을 썼던 거죠. 맞아. 저희가 이 사업 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수사 공조에 관한 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뭐 저희 내부에 사실 저희가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이과 출신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그냥 일단 다른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아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가 해주냐, 그것도 아닌데 그럼 어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우리 해외에 저희와 비슷한 류의 피해 지원을 하고 있고 사이버 성폭력 관해서 뭐 입법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해외 NGO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그럼 우리가 거기에 가겠다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3월부터 대만,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호주, 독일, 영국 뭐 이런데 이제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피해 지원을 하는 곳이. 그래서 그런 곳에 직접 저희가 연락해서, 근데 이제 그거 하는데도 막 되게 우회곡절 많았고, 근데 결국에 연락이 닿고 가장 큰 단체가 대만이랑 미국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5월과 6월에 다녀왔습니다. 예, 네,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안 와서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메일을 3월 초에 보냈는데 답장이 3월 말에 오고, 근데 저희는 받은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답장이 안 오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연락이 빨리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것부터 일단 확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한 달, 그 3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똥줄이 타면서 막 지냈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계속 답장이 오고 뭐 비디오 콜을 진행하면서 되게 반기는 분위기였고 또 각자의 공유를, 그 각자의 정보를 좀 공유하면서 좀 지금까지는 좀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당황했던 점은? NGO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신생단체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CCRI라고 거의 2013년에 생겨서 지금 5년 동안 약간 법학 전문가나 학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럼 거기는 저희보다 더 상황이 낫겠지,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보단 자원이 많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우리보다 더 뭐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있을 거, 우리는 배우러 가는 입장이다 하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쪽도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다 힘든 상황. 맞아.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지금 아직까지 뭔가 이제 일반 성폭력과 이제 다른 갈래로 뭔가 담론이 이루어진다던가 방법을 연구한다던가 이런 게 많이 부족했고 그냥 되게 막 인터넷 그냥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약간 네 영상 유포됐으면 뭐 그렇지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그때 되게 놀랐고 저희는 그냥 이제 아기 활동가로서 가서 배워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더 처참하다는, 이 상황이 더 처참하다는 거를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국제 공조 활발하게 하고 있고 뭐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뭐 저희가 지원하는 피해자분들도 당장에 얘기를 듣는 게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먼저 듣는 거고 또 어떻게 삭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잘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현장을 봤을 때는 전혀 그들의 말이 뭐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였죠. 그쪽에서 먼저 나서지 않았으니까 저희같이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 활동가들이 사비를 모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맞아. 뭐 다른 편에서 이제 피해 지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실 경찰에 이제 피해자가 찾아갔을 때 겪고 오는 2차 가해를 겪고 오시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막 왔는데 막 공부나 하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못한다. 이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경찰 개개인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그 구조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기 해드려. 그 사이버 수사국에 전화한 얘기. 사이버 수사국? 처음에 저희가 그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어떤 플랜도 없었어요. 그냥 그 이제 빡침 하나 이것들을 조져버리겠다, 포르노 사이트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욕망 하나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뭐 디테일하게 정해둔 건 없었어요. 뭐 어디에 가고 뭐 어디에 가고 이걸 하겠다라는 건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가 구멍인지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구멍이 났길래 지금 이 수사 공조가 안 되고 우리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왜 수사 공조가 안 되냐? 왜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우리 피해자가 분명히 유포가 되었고 신고를 한다라고 연락을 했다는데 왜 그게 처리가 잘 안 됐냐라고 여쭤보니까 자기네들은 분명 그 심각성을 알고 막 열심히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이제 수사 공조를 요청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리벤지 포르노 불법 아니다. 연방법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같이 도와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한다고 해요. 이제 그 대답을 듣고 그러면 그 구멍인 미국 법을 뭐 만들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 단체하고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구멍을 좀 어떻게 메꿔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디테일한 계획이 좀 짜여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다고 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포르노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도 아동 청소년 피해 촬영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리벤지 포르노가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아동 청소년 관한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포르노물만 가지고 수사 공조 요청해도 사실은 나는 의지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단체를 알아봤는데 알아보던 도중에 CCRI를 알게 됐고 또 CCRI하고 비디오 콜을 이제 수차례 진행하면서 2018년 이제 9월에 그 연방법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할 수 있는 인어프 액트라는 법안이 이미 마련이 되고 9월에 이제 투표에 치러져서 이게 뭐 통과가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공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콜로 계속 이 내용을 뭐 공유하고 이거에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뭐 약간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예산에서 이제 만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게 됐죠. 가게 돼서 그 인어프 액트가 과연 통과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한국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한국 경찰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늦추고 있고 뭐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변명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근거법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왔고요. 또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각 나라에 있는 피해자들이 다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국 피해자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MOU를 맺어서 저희 한국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체가 뭐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단체로 들어오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뭐 CCRI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국제 연대체를 같이 구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팀 내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담당인데요. 우리 팀 엄마예요. 네. 제가 이제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고 나가는 통장이 있는데 매 달마다 이렇게 돈을 옮길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지출 결의서를 쓸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져요. 아 이거 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항상 나가는 돈의 그 액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진짜 뭐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모아뒀던 돈들이 이제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국제 연대체 활동도 너무 중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팀 내 활동가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더 이상 단체가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확답을 주기 좀 힘든 상황이 저는 계속 이제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 은행 통장과 함께.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 하면서 막 다른 저희 선배 활동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예산을 보시고 공 하나를 잘못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가진 돈보다 10배 많은 예산으로 해야 약간 상식적으로 맞는 사업인데 너무 터무니없게 적은 돈으로 이 사업을 지금 약간 저희가 약간 뭣도 모르고 신청을 한 것도 있고 뭣도 모르고 이제 이게 돼가지고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이렇게 대만을 다녀오고 미국을 다녀오고 그들이랑 소통의 물꼬를 튼 게 이제 그냥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단체에 찾아가서 더 많은 국가의 현재 사이버 성폭력 실태를 알고 싶고 그들과 협력해서 뭔가 전 세계에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너무 터무니없는 돈을 가지고 막 사비 들어가면서 이제 갔다 온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런 조금 더 저희의 활동 반경을 넓혀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후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뭔가 항상 진짜 하면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라는 생각밖에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제도적인 게 갖춰진다고 해도 어느 한 나라라도 이런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피해 촬영, 그러니까 비동의 비동의 유포 피해가 합법인 나라가 있다면, 그럼 이건 전 세계에서 다 그냥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나라에서 그냥 서버 하나만 바꿔버리면은 처벌망을 이렇게 쉽게 피해가니까, 저희는 그래서 전 세계에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고, 피해하고 가해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끝이 없는 피해 가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항상 전달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피해 가해 그리고 끝이 없는 피해 가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그런 피해 지원의 영역도 국내로만 한정될 수가 없고, 어떻게 단기간에 이거를 처리해버리겠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무대도 계속 한국을 넘어서서 다른 유통되고 있는 그 서버지가 있는 그 국가도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뭐 환경을 쳐야 되고 그 환경을 쳐야 되고 그들을 쳐야 돼. 그러니까 저희 포르노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운영자가 운영하고 한국인 이제 유저들이 찾아오는 그런 이제 딱 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사이트인데 이제 거기다 그렇게 쓰는 거죠. 막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가는 거죠. 근데 그러고 이제 거의 그런 사이트들이 거의 다 이제 그런 불법 촬영물들을 유포하고 있고 해외 서버지를 두고 있고 그중 90%가 이제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를 뛰어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재단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주는 사업비는 항상 한정되어 있고 또 거기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가 우리가 타협해야 타협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거를 원하고 이렇게 해라는 것을 뭐 어느 정도 좀 수용해가지고 뭐 사업에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좀 타협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영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이제 공간에 지원을 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내년 7월에 저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보증금도 없고 활동비도 아직 내년에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활동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이 단체를 시작했을 때처럼 이제 배낭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막 노트북, 뭐 책자, 서류들을 다 가지고 여기저기 이고 댕기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단체가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바람에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길바닥에 나가 앉아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더위에 네, 이 더위에 내년에 더 더워질 텐데 맞아. 7월에 나오게 되면 진짜 상상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타협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